안녕, 대한가즈입니다. 오늘은 책 읽어줄게요. 속속의 마법가게. 마을이 작은 가게가 생겼어요. 원래 마들린은 마법 가게예요. 하지만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마법 신호배달. 원하는 소원을 편지에 써서 보내주세요. 소원이 이어지는 마법을 숲속 마을에 얻으라고 배달을 들어요. 주문 받는 맛을 받은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마들렌은 이런 광고를 지었지요. 동쪽 속 산편지 달린 언덕 마을의 골목 마법카페에 만든 억압. 이거를 보면 숙소팀 동물 친구들은 마법 가게를 보내준다고 아마 신기했어요. 마법의 가게는 대한 소문을 집에 펴졌었지요. 동경 숲 산편지 달림 언덕 만다 공목 사하에서 이 마법 가게 민들레에게 처음으로 마법을 좋은 만드는 신기였어요. 이게 뭐죠? 소풍날 날씨를 밝게 해주세요. 숲속에 사는 생쥐들이. 좋네. 알았어, 빨리 마을에 보내야겠구나. 민들레는 서둘러 마법 창고를 뒤졌어요. 생쥐들한테 딱 맞는 마법을 찾았다. 바로 보내줘야지. 민들레 마법 가게. 아이고. 읽어볼까요? 다음날 다시 밝은 얘들아 뽕이 정말 빠져 내렸어요. 형님은 밑에 대박을 사용해보지만 그러자 얘들아 마법을 쫓아있어. 빨리빨리. 스폰의 흰입이 반짝반짝 미쳤죠. 정말 마법을 이뤄졌네. 야 스폰 가자 출발. 동쪽 산편지 달림방당 막다리 골목 사이 마법가게 민들레야. 아기 토끼를 잘 자기 하는 마법을 보내주세요. 보답는 숲속 마을 돈을 보냅니다. 어머 그린 언니 어서 마법을 보내야겠다. 그날 밤 민들레는 날가로를 보았어요. 아기를 잠재는 대는 절대로 최고지. 엄마가 내려오래. 그 예쁜 역사하기 토끼는 좀처럼 자지 않았어.
엄마나 아버지 도착했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달걀을 보니까 갑자기 녹아버린 쓰레기 뚜껑이 꿀꿀 새가새가 엄마를 잠들었어요. 그래서 삼편지 단이망동 만난 그 사이 백각하게 만들래 님에게 우리 공주님이 무적이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무적이 빠져나가니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세요. 이런 군대를 고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우리 다음 좀 도와주세요. 군전의 사랑 신나 더 살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물론 있고 말고 마늘린드가 말했어요. 공주님은 굉장히 좋아할 마법이 있지. 우리 마법기들은 없는 게 없거든. 군주님에게 이 말이 들어야 할텐데. 내가 언제 마법을 주문했지? 군주님의 밑을 번지러 보았어요. 군주님에게 이 말이 들어야 할텐데. 로비로 만들어진 것 같아. 군주님은 로비 형상으로 따라 구석구석 비춰보고 떠났어요. 그리고 군주님은 행복한 걱정이 군주님이 되었지요. 마법사람들에게 상 좀 주시다. 주족 정중 선먼지 달린 홍등 막대로 옥을 사기 마법하게 마법을 만들랜다. 여기 있다. 상이 여기 있어요. 이거 줄게요. 3장 마법사 마들님한테 3장된 마법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법은 가게는 아주 아주 유명해졌답니다. 우리는 어떤 주문을 바로 마법을 보내줘야지. 우리 메인이 그만 읽어볼게요. 우리는 숙소기 마법가게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